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 사이즈 측정은 이제 이렇게, 네, 반려동물 One, 사이즈 측정하는 three.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이제 스몰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마네킹이 있고, 제가 사이즈 측정을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먼저 요 네크라인이 약간 접히는 요 부분에서부터 꼬리 있는 데까지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22cm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앞다리 요 사이를 올려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가장 넓은 쪽이죠. 둘레가 가장 넓은 쪽인데요. 지금 얘는 33cm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중간에 배둘레를 한 번 더 지어줍니다. 허리 부분에. 얘는 30cm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요 중간 둘레는 한 3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측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크라인 둘레를 한 번 더 이렇게 측정을 해줍니다. 살짝, 와우! 5mm 정도 살짝 여유있게 이렇게 재주면 됩니다. 얘는 지금 23cm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애견 강아지 사이즈를 먼저 측정을 해주고요. 사이즈를 측정하면은 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M 사이즈가 아니고 스몰 사이즈, M 사이즈 그 중간 사이즈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보면은 이렇게 X라지, 뭐, 라지, X라지, 스몰, M 사이즈, 이제 X라지도 2X라지, 이렇게 2X라지, 2X라지죠. 2X라지, 3X라지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이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레이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이즈를 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CAD로 작업을 하죠. CAD로 작업을 해서
estás perdiendo.